과거 차범근 감독과 함께 최고의 축구 스타로 꼽히는 허정무 전 감독은 에인트호벤에서 뛰며 75경기 15골을 넣고 1982년 시즌 준우승을 이끌었는데요. 둘은 프로 데뷔 전부터 차범근은 고려대학교, 허정무는 연세대학교 선수로 뛰며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고 함께 축구 국가대표로 뛰며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를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둘의 사이가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 계속 의문이었는데 허정무 자서전에 그 내막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허정무 부부는 차범근 부부를 보려고 500km나 되는 거리를 차를 몰고 갔으나 차범근의 아내 오은미 씨가 전화로 삼류 선수하고는 사진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허정무 선수 자서전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되게 됐습니다.